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의 첫 메시지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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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뭐 성경 구절에 따르면 충성하십시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제 그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많고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거룩되게 한 것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말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누가 와서 나에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아니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리 끝까지 지키는 자가 능력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리 누가 알아준다고 어쩔 해가지고 어시되지 말고 누가 좀 안 알아주고 누가 좀 오해하고 누가 좀 자기 무시한다고 기죽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자가 바로 능력자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금식 많이 해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만 얹으면 문둥병자가 나왔고 안절병에 일어난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어느 날 한 가지 실수로 사람들에게 지탄할 때 그 지탄을 못 이겨서 목회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또 내가 잘못했으면 정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네? 이 성경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사회 보시는 김 목사님께서 우리 장장로님 한국 역사도 알고 무슨 역사도 무슨 역사도 하는데 장로가 성경만이 알아야지 무슨 놈이 그치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자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역사 배우고 싶으면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요. 장로님 이게 어때요? 뭐 삼국 시대가 어디고 백제가 어디고 신라가 어디입니까? 내가 다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것은 예수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아멘. 능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고 충성과 믿음이라는 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그다음에 믿음은 faith. 같은 어원입니다. 예? 믿음이 있어야지 충성하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정말로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을 천국에서 인도한다는 걸 믿을 때 충성이 생기는 거지. 아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어?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이 회사 사장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나를 진급시켜주고 정말 나를 끝까지 안 버린다는 보장이 있을 때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상관 안 돼요. 내가 저 주인이 날 인정한다. 이것만 믿으면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믿으면 뛰놀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 언제 어디로 갈지? 예? 예? 영주권만 되면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믿느냐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 떠나갈지 모르니까. 이 목사가 무슨 일수도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문제 있으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집사로서 충성, 장로로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구하는 충성은요. 누가 보면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0절에 가보면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지 큰 것을 맡긴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재물에 충성하라. 치부하지 마더라.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어? 정말로 직분자지. 네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은 남의 것에도 충성하라. 사람들 신보들 이상해요. 성도들도 정말 교회를 아끼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휴지 한 장 쓰는 것도 응? 어떨 땐 빨아 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민 목회를 한 지가 벌써 여기에서만 37년이 되네요. 교회 세계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셔가지고 다 거듭하게 채우고 물려주고 물려주고 사실 이 교회도 이제 물려줄 때가 됐는데 늙어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37년이란 긴 세월을 이곳에서 한 자리에서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정말로 좌절하고 싶은 시간도 많았습니다. 교회 열쇠를 가지고 은행장한테 갖다 던진 적도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훌륭하신 장로님,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이 와서 한 분은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은 성교비 전하니까 아멘.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정신도 살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김종환 목사님하고 이웃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지나는데 정말 우리가 충성하십시다. 아멘. 적은 것에 한번 충성합시다. 그리고 남에게서도 충성하고 재물에도 충성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밥 먹자 할 때 초청받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설교를 사실 장례집에 갔을 때 많이 하는 제 단골 설교입니다. 그런데 원래 새해에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 본교회에 드는 것은 저도 37년에는 이 교회를 지내자면 지나고 나면은 후회스럽고 또 그것이 잘된 것 같은데 또 잘못됐고 이런 걸 찾으면서 정말로 우리 팬데믹이라는 핑계 속에 우리는 너무나도 게을러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장로가 교회를 안 나가도 당연히 이제 안 나가는 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간 걸 잊어버려가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 새 마음을 가지고 한번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동역자님들 정말 한번 충성 한번 해봅시다. 아멘.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죽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뭡니까? 누구나 하나밖에 안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두 개 있는 거 뭐 세 개 있는 거 하나 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도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 교우들도 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어떤 과학이 발달돼도 내 목 끊어내고 김종환 목사님 목 나한테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한 사람당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이 생명이 있을 때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또 보면은 생명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제한을 받는 거면 내 육체라는 조건 속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날 나는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육신의 장막에서 내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살면은 70여 간간하면 80이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남는 것은 뭐요?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수고의 통로를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영원한 그곳에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낙심도 없는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충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 생명이란 것은 날로 새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생명은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날로 새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윤 목사님 사모님은 평생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연세가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예? 참 다 할 수만 있다면은 예, 우리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딸을 피아노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봉사할 수 있는 게 이 반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제안을 받고 있는 이 생명 날로 날로 새해지는데 오늘 제 설교 듣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셨어요. 한 3, 40년 전에 사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꽈그짝하고 주름살도 하나도 없고 그냥 벤질벤질한 뭐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사진 쓰면 더 좋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거울 앞에 한번 오랜만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말이요. 가을이면은 나락단을 갖다가 다 타작하고 나면은 우리 시골 사람들 안에요. 가을이면은 참나 집들이 노랗습니다. 새 지붕을 해가지고. 근데 그 겨울이 지나요. 봄이 지나요. 여름이 지나고 장마가 오고 이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꾸무죽죽 꾸무죽죽 하면서 골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마에 주름살이 접히듯이. 꼭 한번 사진 보시고 오랜만에 거울 한번 보시고 인생 다가기 전에 충성하자 한번 결심하는 이 한 해의 첫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서 한번 사진 보세요. 얼마나 통실통실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지고 누구의 눈치 보다가 누구의 끌려가서 살지 마시고 제안을 받는 이 생명 정말 내 육체가 끝나는 날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날로 날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그만 시간이 가면은 값이 올라간다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 삶은 절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충성을 어떻게 해야지 충성이 되느냐? 여러분, 충성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남편, 내 자식 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 떠나지만은 내 영혼이 영혼까지 주님께서 잡아준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 충성의 대상을 바로 잡읍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출세하려고 좋은 대학교 나가지고 좋은 학벌 가지고 좋은 학벌 가지고 더 가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먼저 진급하면은 그냥 속상해가지고 속아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잘못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멘. 이분을 대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야말로 나를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는 늙으면 다 팽개치잖아요.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늙으면 은퇴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늙으면 늙을수록 교회에서 존경받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정말로 이렇게 존경받는 이 선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아멘. 대상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뉴욕에서 소년 시절을 지날 때 소시절에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월남전으로 파병 나갔다가 월남전이 끝날 때 한국의 장성급들 영간 장교들이 월남에서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본국에 들어가면 안 될 때 대개 보면 미국으로 다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술판을 벌려요. 출판을 벌리면은 매일 대한민국 이놈들 죽일 놈들 저거 원망해요. 자기에게 별다를 줄 때는 할렐루야 충성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조금 잘못해가지고 한국 들어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이가지고 매일 역적 노름이야. 그냥 이 한국 욕하고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내려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아멘. 네가 불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속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주인을 대상으로 잡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언젠가 빌라델피아에 어느 지금은 큰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참 그 어머니 믿음도 열심히 권사님이고 있다는데 어쩌다가 미국 와가지고 가정 파트너가지고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강원도에서 열심히 그 추운 데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미국 와서도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여자분이 참 똑똑해요.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계셔요. 그래가지고 아마 세븐일레븐을 한 두세 개를 맡아가지고 할 정도니까 참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전도사라고도 커피는 공짜로 줬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학생들에게 직장도 주고 했는데 본인은 정녕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저하고 참 친해요. 왜냐면 길거리에서 항상 우리는 만나면 권사님 내가 차 운전하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저 오니 버스테이션에서부터 저 걸어가면서 시리얼까지 걸어갔다가 전도하면서 갔다가 또 거기서 전철 타고 오고 이분이 영을 못하니까 난 영을 하니까 그렇게 노방전도하는 사이였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안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커피 공짜로 얻어먹지만 그래도 옛날에 집사님이셨다면서요. 예 목사님. 교회 나가셔야죠. 아, 목사님 내가 요 막내딸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요거 대학교만 가면 내가 이게 다 정리하고 교회 꼭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면 꼭 목사님 교회 나갈 겁니다. 아유 우리 교회 안 나도 그러니까 예 나가세요 나가세요 했더니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이 와서 목사님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이 지금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식구통을 잘랐대. 목을 이래 잘라가지고 어? 지금 병원에서 사망한다고 연락 왔는데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기도 한번 해주세요.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 청년이 그러니까 가봐야죠. 그래 가봤더니 내가 매일 커피 얻어먹던 그 집사님이야. 가니까 뻘거벗겨가지고 여기다 뭐 하나 꼽아가지고 여기를 잘렸으니까 죽었다고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내가 주제하지 못해 그 아들 하나 딸 둘이 어린 것들이 와서 울고 있는데 얘들아 너네 엄마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네 엄마 너네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살려주신대 걱정하지 마. 말을 해놓고 나니까 나도 놀란 거예요. 지금 뻘거벗겨져 원래 시체는 덮어놓게 돼 있는데 아이고 막 뻘거벗겨 놨더라고요. 큰 하얀 알루미늄 박스 위에다가. 근데 내가 엄마 산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큰 사고를 저질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감당을 못하게 올라왔어요. 난 애들은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들은 나 모르니까 나는 야 너네 엄마 내가 너네 할머니 아닌데 너네 할머니 기도를 듣고 너네 엄마 살려준대 걱정하지 마. 그러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우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근데 누구신명께서 자기가 누구냐. 그건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벌거벗은 채로 버려졌던 알루미늄 박스 위에 버려졌던 그 아주머니가 살아가지고 소식을 들었나 봐요. 내가 와서 기도하고 산다고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걸 사가지고 그때 일손이 없을 때 그 고마움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3년이나 봉사하셨어요. 근데 거칠 못했었어요. 거칠 못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에 교회 자꾸 저게 저 커튼이 순간식에 자기를 괴롭히더래. 아이 저걸 누가 좀 끊쳤으면 좋겠네 하고 뻘뻘뻘뻘 그 기어가지고 그 저 밑에 가서 저것 좀 끊칠라 하는 순간에 다리가 쭉쭉쭉쭉 피어져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기도원에서 구제일 다 해주시고 지금은 빌라델피아 그래도 큰 교회 여자 전도사님으로 계십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1월 2일 날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일 없습니다. 충성하십시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슨 박사가 필요했어요? 목사한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그것이 진짜지.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할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생명은 하나뿐이다. 육체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날로 새어져 간다. 어떻게 충성하느냐? 충성의 대상 바로잡아라.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충성해야 되느냐?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냐?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변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갈았을 때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가 하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할렐루야. 아멘. 나를 알아준다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준다는 이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홉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삐뚤어지고 내쫓고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아홉 가지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 잘하면은 아홉 가지 잘못을 보시지 않으시고 한 가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치욕 같은 어두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내 입으로 자백하면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이 수고하는 거 알아줄 때 참 뿌듯하죠. 예? 근데 목사님이 알아주는데도 그냥 기운이 나가지고 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준다.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름을 안 됩니다만은 이름 되면 다들 놀랄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이 나이가 지금 나보다 나이가 네 살이나 더 많고 그렇지 77세 8세가 되는 사람이 영 옛날에 한 가닥 했다고 그 버릇을 못 버려. 그래 가지고 한번 내가 둘이 만나는 자리에서 뭐 나한테 동생하자고 있다. 조선에 가서 당신이 형으로 불러주니까 형 갑을 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만 깡패지 그만하시고 깡패지 그만 어디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백날 자르다가 한 번 잘못하면 깡패 새끼 소리 듣기 딱 맞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시다. 이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먹었나 봐요. 그래. 크리스마스 한 며칠 전에 사진이 하나 왔어요.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요? 무슨 뭐 암수술 했습니까? 무슨 뭐 그 키모테라피가 뭔지 한국말로 방사선 치료 받습니까? 이랬더니 아니요. 내가 아우가 나한테 한 말이 너무나도 정답이라서 내가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 깎은 듯이 나도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정신이 좀 차릴 거야. 나이 80도 아직 가지고 그래도 정신 차린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7일 금식하고 연세 많으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 설교하러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 어쩐 일이에요 형님 이러니까 아유 내가 말이야 7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머리를 깎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날 크기 쓰기로 작정하셨나비요. 뭐요 이러니까 아, 내가 이번에 어디 와서 설교를 하러 가서 설교했더니 아무개 총장이 옛날에는 자기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딱 오는 자기 옆에 자리를 딱 비워놓고 여기는 아무개 목사님 이리오시오 거절을 해도 자꾸 붙잡아 가더래. 그래서 금식하고 머리 깎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인정해준다. 알아준다. 아니 머리 깎고 7일 금식하고 그 총장이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네가 세상 사람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네가 큰 자요. 네가 가진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라는 걸 너는 아느냐 하고 지금 반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 충성합시다. 언제까지 좀 이렇게 그냥 낙담하지 맙시다. 한 명이면 어때요? 두 명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흥이 안 된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내가 몇십 년 했는데 성도가 아직 내가 열 명도 못 나니까 나 목회 간둔다고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난 그런 사람들한테 막 대놓고 뭐라 합니다. 예? 당신한테 열 명 맡긴 것만 해도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당신 주제를 좀 알아라고. 충성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를 어떤 직분을 맡기든 나에게 몇 명을 맡기든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종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주인이 올 때 그 자는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악한 종은 무슨 악한 종이냐? 뭐 돈 밝히는 종, 뭐 명예 밝히는 종, 이게 악한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악한 종은 예수가 드디어 오리라고 말하는 자가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 46절 48절 한번 보세요. 악한 종, 악한 종, 성경이 말하는 악한 종은 예,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도 좀 재산 좀 챙겨야 되고 나도 좀 출세 좀 해야 되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회장이 뭐가 필요 없고 지방회장이 뭐가 필요 없고 한인회장이 뭐가 필요 없어 둥지교회 장로로서 일당만 되는 거지. 알렐루야. 난 우리 장로님 정말로 응? 한인회장 4년 하면서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하고. 만약에 빠졌다면 장로 우리 교회 나 쫓아내보내. 뭐라 그런 장로 들고 있어. 응? 정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뭐 우리 그 우리 둥지교회가 한인회에 뭐 세놓고 먹고 산다지만 나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한 푼도. 전기세를 내라고 줘도 난 돌려보냈어. 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지 뭐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한인회가 정말로 무럭무럭 자라고 아름답게 번성내는 게 나의 또 기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나를 아는 분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을 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첫 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결례가 안 된다면 정말로 결례가 된다 그래도 이제 좀 똑바로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시간에 정말 한번 다짐합시다. 주먹불 어제까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한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믿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는 데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 좋은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자들 정말 피에 비친 자들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선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정말 충성을 다짐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